알겠습니다. 개입장도 들어봐야지. 원래 지금부터 원래 낚시를 해야 되는데 젊을 줄 때. 예? 아 그걸요? 다시마를? 집안일을 먼저 해야 돼. People passing by, same friends shaking hands. How do you do? They really say, I love you. While I see babies crying and I watch them grow, they're much more than me. What a wonderful world. Oh, someday I wish upon a star. Wake up when the clouds are far behind me. When trouble melts like lemon drops, I am up the chimney top that's real.제가 내려온 낭떠러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여행하는 소믈리에 트래블리에입니다. 저는 지금 서해에 있는 섬에 나와 있습니다. 겨울 말기쯤에 제가 불 피우고 물 차서 도망갔던 바로 그 섬입니다. 이쪽에 있는 섬, 이쪽에가 본섬이고
이쪽에가 무인도인데 여기까지 물이 찰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또 사리 때 제가 일부러 나온 이유는 밤에 해루질을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. 소라하고 그다음에 바지락을 좀 캐서 그걸로 아침 음식을 해 먹을 예정입니다.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. 오면서 아주 몸이 진짜 촛농처럼 녹아내릴 정도로 더웠는데 그래서 오자마자 텐트를 피칭하고 수영을 좀 하고 네, 나온 상황입니다. 굉장히 지금 시원하네요. 와, 최고인 것 같아요, 진짜. 중국에서 건너온 것 같아요. 저희가 딱 봤는데 야, 반갑습니다. 샤또 봉페라 화이트. 여기가 유일한 이 섬의 샘물입니다. 네, 저희는 밤에 이제 술 한잔하고 해루질하러 나왔어요. 오! 느낌 왔어! 오! 여기 골뱅이! 오! 손 하나 잡았다! 조그만 친구는 살려줘야 되겠어요. 잘 가라. 다새우에 새우 잡아왔어요. 오늘의 수확량입니다. 만조까지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남았는데 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거는 제가 볼 때 100% 저희 텐트까지 물이 찬다고 보면 됩니다. 빨리 정리해서 움직이도록 할게요. 네, 기존에 있던 데는 물이 100% 아마 지금쯤 잠겼을 거예요. 그래서 급하게 옮겼습니다. 예전에 제가 텐트를 쳤던 곳으로 옮겼습니다. 다시 여기까지는 안 올라올 것 같아요. 야! 저희가 텐트 친 자리는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. 이제. 와, 이 와중에 일출이 뭐야? 와, 진짜 해외 수준. 근데 역시 전력을 다 쓸 수밖에 없는 벌꽃 이쁘다, 그 와중에. 이제서야 물이 좀 빠졌네요. 얼마나 급박하게 갔는지 알 수 있는 모습들이죠. 꺼내러 갈까봐 바위에 올리고 갔는데 대부분 다 젖었습니다.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와서 다시 이곳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텐트 복귀 중입니다.
USA. Yeah, everybody's gonna surfing, surfing USA. 6개월에 제가 현장지휘에서 잡던 회선입니다. 여전히 회선으로 남아있네요. 저기 호남에서 자다가 물 들어와갖고요. 평양까지 안전하게 안전히 방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사히 무인도 백패킹을 마쳤습니다. 간밤에 제가 텐트를 피칭한 곳까지 물이 들어와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슬그럽게 대처를 해서 백패킹을 마쳤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제 예상보다 더더욱 더웠거든요. 그래도 굉장히 한적하고 바람이 조금 살랑살랑 불어서 그늘 쪽에 피해가면서 잘 버틴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섬이거든요.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고민이 있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자주 오게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